로그인 화면에서 우측 하단의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가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 약관이 보이고 전체 보기를 클릭하면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다 동의를 해야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빨간색 별표시가 있는 것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자 아이디는 영문 숫자 혼합 5자리에서 20자리이고 영문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중복 확인을 클릭하여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하면 오른쪽에 체크 표시가 나옵니다.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혼합 8자리에서 12자리여야 합니다. 비밀번호 확인란에는 위의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명과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상세 정보로 가서 해당하는 사용자 구분을 선택합니다. 그에 맞는 기관명을 선택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자신의 소속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 연락처를 입력한 후에 주소 검색을 눌러서 입력할 주소를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입력 사항을 누르면 사무실 연락처와 팩스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추가 입력 사항은 필수는 아니고 선택 사항입니다. 필수 입력 사항을 모두 입력하시면 회원 가입 요청 버튼이 활성화되어 누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관리자에게 회원 가입 요청을 전송하고 관리자가 승인한 후에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저장을 체크하면 다음에 로그인할 때 아이디가 입력한 상태에서 할수 있고 자동 로그인을 체크하면 앱을 종료한 후에 다시 실행해도 다시 로그인하지 않고 자동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입력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잘못된 아이디를 입력하면 등록된 사용자 정보가 없다고 나오고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나옵니다. 맞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셔야 성공적으로 메인 화면으로 갈수 있습니다. 수색자, 포획자 권한으로 로그인하시면 위치정보 트래킹 기능 실행 여부 확인을 누르셔야 합니다. 확인 클릭 시 권한을 모두 허용하셔야 합니다.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먼저 클릭하신 후 항상 허용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고 앱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크게 사진 촬영, 신고하기, 갤러리, 지도 네 가지 버튼이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GPS 경로 표시 토글 버튼을 누르면 GPS 경로를 기록하는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면 사진 모드로 변경되고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앱 사용 중에만 허용 권한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진 및 미디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셔야 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앱 내에 갤러리에 사진을 저장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갤러리 버튼을 눌러 갤러리에 갈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일자별 사진을 볼 수 있고 다중 선택하여 공유와 삭제도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갤러리 버튼을 눌러 갤러리에 갈 수 있습니다. 먼저 갤러리에서 일자별 사진을 볼 수 있고 다중 선택하여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 선택하여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수색자 신고와 포획자 신고 중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수색자 신고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치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칸들이 나옵니다. 수색일은 기본적으로 당일 날짜로 되어 있고 달력 아이콘을 눌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진 파일에서 첨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앱의 갤러리 화면이 나오고 사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선택하고 나면 신고 페이지에 사진 파일이 첨부되어 나옵니다. 사진의 정보에 맞게 발견 장소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새로 고침 아이콘을 눌러 위치 정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움직여서 좌표를 수정하고 주소 변경 버튼을 눌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색 기관을 입력하고 시료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별이 암컷이라면 추가적으로 사진을 첨부할 수 있는 칸이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개체의 예상 체중을 입력하고 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청하겠냐는 물음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니오를 누르면 다시 신고 페이지로 돌아가고 예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가 실패하면 실패 메시지가 나오고 신고가 성공하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신고하기에서 포획자 신고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수색자 신고와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추가 입력 사항이 있습니다. 시료 유형, 멧돼지 유형, 등사 지역 여부, 검사 의뢰 기간 등을 추가로 입력해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습 중간관리자로 의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단 앱바에서 의뢰 버튼을 클릭하신 후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선택하시면 의뢰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좌측 상단에 포획단 신고 버튼과 수색단 신고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포획단 신고 버튼을 누르시면 포획단 신고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신 후 그 신고에 맞는 정보가 의뢰 신청 페이지에 입력됩니다. 중간 관리자는 여기서 원하는 대로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필수 입력란을 모두 채우신 후 의뢰 신청 버튼을 누르면 의뢰가 신청됩니다. 이번에는 수색단 신고 목록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의뢰 신청을 들어가신 후 수색단 신고 버튼을 누르시고 수색단 신고 목록에서 원하는 신고를 선택하시면 신고에 맞는 정보가 의뢰 신청 페이지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중간 관리자는 여기서 원하는 대로 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필수 입력란을 채우신 후 의뢰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의뢰가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ASF 수색자 포획자 신고 목록에서
ASF 중간 관리자가 의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접수된 ASF 수색자, 포획자 신고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신고들이 나옵니다. 신고를 선택하면 중간 관리자 ASF 의뢰 페이지로 이동하고 선택한 신고 정보들이 입력된 상태가 됩니다. 그대로 수정하거나 추가해서 의뢰 신청을 하시면 중간 관리자 ASF 의뢰 신청이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ASF 포획단 신고 목록에 들어가셔서 신고를 클릭하시면 중간 관리자 ASF 의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선택한 신고 정보들이 자동 입력된 상태가 됩니다. 그대로 수정하거나 추가해서 의뢰 신청을 하시면 ASF 중간 관리자 의뢰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AI 일반 사용자로 의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단 앱바에서 의뢰 버튼을 누르면 AI 조류 인플루엔자를 선택하실 수 있고 선택하시면 AI 일반 사용자로서 의뢰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치료 종류에서는 가장 자주 나오는 분병과 회사체도 선택할 수 있고 우측에서 다른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채취일은 기본적으로 당일 날짜로 되어 있고 달력 아이콘을 눌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뢰 개체 수는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로 할당됩니다. 숫자를 입력하시면 의뢰 개체 수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파일에서 첨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앱의 갤러리 화면이 나오게 되고 사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선택하면 신고 페이지에 사진 파일이 첨부되어 나옵니다. 사진을 여러 개 선택하실 수 있고 자동으로 왼쪽으로 정렬되어 나옵니다. 첨부된 사진의 우측 상단에 빨간색 X 표시를 누르시면 첨부된 사진이 삭제됩니다. 우측에 사진 촬영 버튼을 눌러 사진 모드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갤러리에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진의 정보에 맞게 발견 장소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새로 고침 아이콘을 눌러 위치 정보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좌표를 이동하여 좌표를 수정하고 주소 변경 버튼을 눌러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입력란을 누르시면 발견 일자, 발견 개체수, 참고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생성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추가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정보들을 모두 입력하신 후 가장 하단의 추가 버튼을 누르면 추가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니오를 누르시면 다시 의뢰 페이지로 돌아오고 예를 누르시면 주소를 다시 한번 변경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원하는 위치로 설정하신 후 주소 변경을 하면 의뢰 파일이 추가되고 파일 목록들은 가장 하단의 목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의뢰 파일을 추가하게 되면 순서대로 파일 목록에 나오고 파일의 우측에 있는 휴지통 아이콘을 누르시면 그 파일은 삭제됩니다. 파일을 누르면 파일 정보가 위에 입력란에 뜨게 되고 원하는 대로 수정한 후 다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그 파일이 수정됩니다. 최종적으로 원하는 만큼 의뢰 파일을 만들고 목록 위에 있는 의뢰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니오를 누르면 취소가 되고, 예를 누르면 시료 운송 정보를 입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니오를 누르시면 시료 운송 정보 없이 그대로 의뢰가 신청되고, 예를 누르시면 인계 장소와 인계자 연락처를 입력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주소 검색을 눌러서 입력할 주소를 검색하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하신 후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시료 인계 정보와 함께 의뢰가 신청됩니다. 그후 의뢰 신청 성공 여부가 메시지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AI 용역 연구원으로 의뢰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웹바에서 의뢰 버튼을 누르면 AI 용역, 연구 용역 의뢰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시료 종류에서는 가장 자주 나오는 분량과 회사체도 선택할 수 있고, 우측에서 다른 종류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채취일은 기본적으로 당일 날짜로 되어 있으며, 달력 아이콘을 눌러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시효 채집 개수와 채취자도 입력해야 합니다. 사진 파일에서 첨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앱의 갤러리 화면이 나오고 사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선택하고 신고 페이지에 사진 파일이 첨부되어 나옵니다. 사진을 여러 개 선택하실 수 있고 자동으로 왼쪽으로 정렬되어 나옵니다. 첨부된 사진을 우측 상단에 빨간색 X 표시를 누르시면 첨부된 사진이 삭제됩니다. 우측에 사진 촬영 버튼을 눌러 사진 모드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사진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의 정보에 맞게 발견 장소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새로 고침 아이콘을 눌러 위치 정보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를 움직여서 좌표를 수정하고 주소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지점명을 입력하시고 수신처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입력란을 누르면 참고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생성됩니다. 사용자가 전달하고 싶은 참고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정보들을 모두 입력하신 후 가장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추가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니오를 누르면 다시 의뢰 페이지로 돌아오고, 예를 누르면 주소를 다시 한번 변경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원하는 위치를 설정하신 후 주소 변경을 하면 의뢰 파일이 추가되고, 파일 목록은 맨 아래에 목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의뢰 추가를 하면 순서대로 파일 목록에 나오고 파일의 우측에 있는 휴지통 아이콘을 누르면 그 파일은 삭제됩니다. 또한 파일을 누르면 파일의 정보가 위에 입력란을 뜨고 원하는 대로 수정한 후 다시 추가 버튼을 누르면 그 파일이 수정됩니다. 최종적으로 원하는 만큼 의뢰 파일을 만들고 목록 위에 있는 의뢰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니오를 누르면 취소가 되고 예를 누르시면 시료 운송 정보를 입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이 나옵니다. 예를 누르시면 인계 장소와 인계자 연락처를 입력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주소 검색을 눌러서 입력하실 주소를 검색하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후 상세 주소란에 더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를 모두 입력하시면 전송 버튼을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클릭하시면 의뢰 신청 성공 여부와 함께 메시지로 표출됩니다.
메인 화면에서 접수 중인 의뢰 목록과 완료된 의뢰 목록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 AI 일반 의뢰 목록과 AI 용역 연구 의뢰 목록, 그리고 ASF 의뢰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AI 일반 의뢰 목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AI 의뢰 목록이 표출되고, 그중에 자신이 원하는 의뢰를 선택하시면 의뢰한 목록에서 의뢰 현황이 표출됩니다. 접수 중인 의뢰 목록은 의뢰서를 출력하셔서 의뢰서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번에는 AI 용역 연구 의뢰 목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접수 중인 AI 용역 의뢰 목록에 들어가 보시면 자신이 원하는 의뢰를 선택하실 수 있고, 선택하신 후 동일하게 자신이 의뢰한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의뢰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ASF 의뢰도 자신이 접수한 의뢰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완료된 의뢰 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사 완료된 의뢰를 선택하시면 결과서를 출력하실 수 있는 화면이 표출됩니다. 결과서 출력을 클릭하시면 웹페이지로 이동하여 결과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AI 용역 의뢰 목록도 완료된 의뢰를 확인하실 수 있고, AI 일반 의뢰도 완료된 의뢰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앱바에서 지도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도에서 현재 자신의 위치와 최근 5개 경로가 포인트로 나옵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폴리곤이 선택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도에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면적을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우측 상단에서 선을 버튼을 누르고 지도에서 원하는 두 점을 이어 선택하시면 두점 사이의 거리를 보여줍니다. 어느 페이지에 있든 하단 앱바의 홈 아이콘을 누르시면 메인 화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하단 앱바에서 마이 페이지 버튼을 누르시면 마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이름, 소속과 같은 사용자 정보가 나옵니다. 정보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개인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현재 사용자의 정보들이 나오고 비밀번호 변경 버튼이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누르면 현재 비밀번호와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고, 규칙에 맞게 입력하신 뒤 변경 버튼을 누르면 변경이 완료됩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시면 사용자가 로그아웃 되고 자동으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 아래에는 관리자에게 해당하는 접수 완료된 의뢰 건수와 검사 완료된 의뢰 건수가 표출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1대1 문의 환경 설정을 할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누르면 야생동물 질병관리 시스템에 공지사항이 보입니다. 공지사항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1대1 문의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1대1 문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문의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문의 제목, 문의 내용, 사진 첨부를 할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문의를 작성하시고 작성 완료를 누르면 문의를 보낼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을 누르시면 앱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바로 로그아웃 할수 있는 로그아웃 버튼이 있고 로그인할 때 설정하는 자동 로그인을 토글 버튼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서 GPS 경로 표시에 15분마다 표시 버튼을 누르시면 GPS 경로 표시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표시 주기를 15분, 30분, 45분, 60분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 선택된 주기에 따라 경로 좌표가 표시됩니다. 최근 GPS 경로에 과거의 위치 정보가 목록으로 나오고 우측에 전체 삭제를 누르시면 목록에 있는 모든 정보가 삭제됩니다. 좌측의 현재 경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주기에 상관없이 현재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목록에 추가됩니다. 우측의 경로 기록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최신 목록을 다시 불러옵니다.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현재 사용자가 로그아웃되고 자동으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단 앱바에 우측 종 아이콘과 세 줄로 되어 있는 메뉴 아이콘이 있습니다. 종 아이콘을 누르시면 자신이 받은 알림 목록을 보여줍니다. 메뉴 아이콘을 누르시면 왼쪽 사이드바가 생기면서 사용자의 이름, 소속 등이 보이고 공지사항, 1대1 문의, 환경 설정, 로그아웃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들은 마이페이지의 버튼들과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